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 우리 고나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애기였는데 드디어 숙녀가 됐고 이제 3살이 됐는데 우리 고나가 요즘에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시기 맞춰서 남자친구를 만들어줬었어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고나가 입덧도 하고 좀 많이 배도 부르고 해가지고 오늘 영양식을 한번 만들어줄까 합니다. 고나 잠깐 일로 나와보세요. 나와서 인사해야지. 가서 앉아. 앉아봐. 옳지. 손. 반대 손. 아이고. 반대 손. 옳지. 자, 우리 고나가 요즘에 약간 우울 증세도 있고 영락 없는 임신인 것 같아요. 아직 초음파 검사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배가 엄청나게 많이 불렀거든요. 고나야 잠깐만. 옳지. 어휴. 쭈쭈도 많이 나왔고 확실하게 배가 많이 부른 모습입니다. 우리 고나에게, 우리 제 딸내미에게 어떤 음식을 해줘야 될지 제가 한번 마트 가서 이것저것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고나 좀만 기다려. 아이고, 애기가 애기를 어떻게 낳니. 아유, 어휴, 여기 많이 컸다 진짜. 와, 고나 왜 이렇게 슬퍼. 나갈까? 어여 갈까? 깎아? 깎아? 어여 갈까? 깎아? 자, 마트에 왔는데 오늘 만들어줄 거는 바로 황태 삼계탕을 해줄 겁니다. 이제 강아지가 좋아하는 3대 슈퍼푸드잖아요. 그걸 해줄 거예요. 좀 작은 걸로 해야 할까? 아, 큰 걸로 해야 할까? 자, 이거. 야, 여기 황태채. 황태랑 북어채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고 해요. 그냥 아빠가 이거 사왔어. 이거 해먹으러 갈까? 이거 사왔는데 해먹으러 갈까? 가자, 가서 한번 해먹자. 자. 짜잔, 드디어 강아지표 강아지 슈퍼푸드인 황태 삼계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안돼 안돼, 뜨거워 아직 1시간 넘게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고나가 계속 기다렸어요. 엄청 지루하고 막 배고파 죽겠다는 표정으로 막 했는데 고나 이제 맛있게 먹어요. 그렇지.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먹어. 왜요? 보고 있어서 싫어요? 알았어.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고나가 또 잘 먹어줘서 다행이네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고나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갈 생각이고 제 생각엔 두 마리에서 한 세 마리 정도 낳지 않을까 싶어요. 고나 엄마는 스피치랑 포메라니안이 성인 폼피치였고 고나 아빠는 마르티즈였는데 이번에 짝짓기 시킨 고나 남자친구도 순수 마르티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 손자들은 아마 마르티즈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고나가 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어주고 있고 한 달 정도 뒤에는 이제 고나가 엄마가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나가 사실 유기견이었는데 하우스에서 이제 겨울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이제 함께 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또 새끼도 낳고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나 한 배 만져보자. 어이구 배가 너무 빡빡하다. 또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날 수도 있으니까 더 있지만 이 정도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나? 고나야 맛있었으면 아빠 손 한번 주세요. 손. 옳지.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새끼 나올 텐데 잘 낳아야 된다잉. 우리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고나야 한숨 자자. 이제 푹 자자. 푹 자자 푹. 고나 한 번만 마지막 손. 헤헤